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페페로치노홀이 들어간 크림 파스타. 새우 크림 파스타입니다. 중국 당면으로 끓였어요. 만들었어요. 소스는 요거 넣습니다. 여기다가 페페로치노홀 이렇게 조각 내서 넣었어요. 그리고 피클 있고요. 근데 중국 당면이잖아요. 중국 당면. 요게 중국 당면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네? 2만 원면이 나왔어요. 되게 두껍죠? 중국 당면에 만들어 놓으니까 한두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다. 다시 한번. 맛있어요. 중국 당면보다 쫄깃함이 더해요. 새우. 식감이 엄청 재밌어요. 이게 중국 당면. 이게 더 두꺼운 중국 당면. 나와. 비교? 야. 중국 당면이 조금 얇아진 것 같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더 넓은 면. 이만한 거. 아, 맛있다. 이게 지금 페페로치노 올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얼큰하게 칼칼하게 크림 맛이 나요. 새우. 전 중국 당면 이걸로도 굉장히 만족이 됐었는데, 더 넓은 게 나오니까 약간 신기해요. 오늘 사실 몸이 안 좋은데, 여러분께 이걸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약간 다운됐죠? 힘내서. 이거보다 쫄깃한 음식이 뭐가 있지?
이걸로 진짜 떡볶이 만들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식감이. 칵테일 대박. 영상은 막 신나서 찍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약간 다운된 거 미안해요. 얘도 맛있네요.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면이 이만해. 진짜 원조 중국 당면은 요만하면은 중국 당면 2는 이만해요. 식감이 거의 중국 당면 뭉탱이로 먹는 느낌이 면 하나에서 났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당면은 맛이 안 느껴지니까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크림 파스타 소스. 제가 원래 다른 거 먹는데 이거 한번 사와봤거든요. 근데 페페로치노라고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협찬 아니에요? 피클은 피클 마시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한여름에 감기라니. 그럼 저는 가서 좀 늦겠습니다. 안녕! 우주 사랑해요.